이번에는 리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틀은요, 소스 코드 내에서 직접 입력된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드 내에서 직접 입력된 값은 변수에 저장이 된다든지 연산식에서 사용되어서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리틀은 정수 리틀럴, 실수 리틀럴, 그리고 문자 리틀럴, 문자열 리틀럴, 그리고 논리 리틀럴이 있습니다.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보면요. 소수점이 없는 정수 리터럴은 10진수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정수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 10진수 정수로 인식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하는 리터럴은 8진수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2 하게 되면 8진수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0, 4 하게 되면 8진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0x. 자, x는 이제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0x로 시작하고 0에서 9 숫자나 그리고 a, b, c, d, e, f 또는 이제 소문자로 구성된 리터는 16진수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6진수로 어떤 값을 입력을 하고 싶을 때는 앞에 0x를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x5는 16진수 이제 5라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10진수 리터럴이라든지 또는 8진수 리터럴 또는 16진수 리터럴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때는요. 정수 타입의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의 변수에는요, 바이트 변수, 차 변수, 숏 변수, 인트 변수, 이제 롱 변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타입 이름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 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런 그 리터럴들이 정수니까 정수 타입 변수에 저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수 리터럴을 직접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example 01 variable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어요. 자, 툴바에 이제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리터럴 example. 자, 이렇게 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역시 자, 실행을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작성해 줍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자, string args. 자, 먼저 그 int 타입의 변수 var 1을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자, 10진수 10을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값을 한번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ystem.out. 자, println. 그래서 var 1. 그래서 실행을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10이라고 하는 10진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8진수를 int 타입의 변수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진수는 0으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0, 10. 자, 8진수 10을 저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저장하고 자, 실행하면, 자, 8이 나온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왜 8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8진수 10은요, 자, 여기에 1이 이제 8의 이제 둘째 자리죠? 그래서 1 곱하기, 자, 8의 1성, 플러스, 자, 0이죠? 0 곱하기, 8의 0성이 되어서, 자, 요거는 자, 8이고요. 자, 요거는 0이죠.
해서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진수 8이죠. 그래서 8진수 10은 10진수 8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진수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bar 3은 자, 16진수는 0x로 시작한다 그랬죠? 0x 10. 자, 16진수 10을 bar3에 이제 저장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bar3. 자, 저장하시고 자, 실행해 보시면 자, 1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16이 나왔을까요? 역시 16진수의 두 번째 자리니까요. 1 곱하기 자, 16의 1승 플러스 자, 0 곱하기 자, 16의 0승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16이 나오고요. 자, 이건 0이죠. 그래서 16, 10진수 16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정수 타입 변수에 10진수 그 다음에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실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소수점이 포함된 수를 직접 입력하거나 자,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지수와 가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수와 가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0의 지수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 곱하기 자, 10의 자, 5성은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2의 2, 5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는 가수고요. 그래서 5는 바로 지수를 가리킵니다. 자, 요 2는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 2, 7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10의 7승을 이야기하고요. 0.122-5는요. 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뜻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실수를 여러분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 자바에서는 두 가지 타입 변수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타입과 이제 더블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더블 바 1에다가 0.25를 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 바 2에다가 바로 5 2의 7성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 사실 요거는 정수죠. 그 정수지만 가수와 지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 타입에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클립스에서 실수 리터럴을 입력해서 우리 더블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 타입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0.25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변수의 값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고 자, 컴파일을 했습니다. 저장하면 컴파일 된다고 그랬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0.25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수와 지수 부분으로 구성된 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바 5는 자, 2의 2 5성이다. 자,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2 곱하기 10의 5성이 사실 정수인데 자, 이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int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지수와 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리터럴을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더블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블 바 5는 자, 더블 바 5에
2 곱하기 10의 5승을 이제 저장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개스파 5.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값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0이 붙었죠? 그래서 사실 2 곱하기 10의 5승이 사실 이 값인데요. 이 값이 더블 타입 변수에 들어가면서 .0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을 할때그 직접 입력되는 값을 문자 리터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자바에서 표현을 할 때는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를 표현을 할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하나의 문자임을 표현을 합니다. 자, 한글 한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자바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자를 유니코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어 A나 한글 한자나 똑같은 유니코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하나의 문자로 한글을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전 세계 언어를 각각의 그 코드로 표현을 해서 그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국제표준 규격인데요. 그래서 자바는 그 유니코드의 값을 가지고 결국 하나의 문자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자, 하나의 문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이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역슬래시 t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역슬래시가 들어가게 되면요, escape 문자라고 그래서요,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역슬래시가 붙은 이 escape 문자에 대해서는 바로 요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역슬래시가 붙게 되면요, 자, escape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escape 문자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때 특수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역슬래시 t가 되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원화기호를 제가 역슬래시라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이 글자 폰트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화기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키보드에서는 아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라도 역시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슬래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t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이 문자는 바로 템만큼 띄워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슬래시 t는 유니코드로 하나의 이렇게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은 출바꿈이라고 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행을 해서 여러분이 출력을 할때 바로 역슬래시 n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코드로 하나의 코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슬래시 r은 return을 의미합니다. return. 그래서 여러분이 이두 개가 여러분이 carriage return line fee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carriage return line feed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여러분이 프린트, 옛날에 타자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옛날 타자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카트리지라고 하는 게 위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지가 카트리지에 이렇게 끼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로 자판기죠? 자판기로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카트리지가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이 종이에 펀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카트리지가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는요, 다시 수동으로 이 카트리지를 다시 앞으로 당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이 카트리지를 앞으로 당기는 작업이 있고요. 이 용지를 한행 위로 올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카트리지를 앞으로 당기는 작업이 바로 이 역슬래시 R의 기능이라고 한다면요. 이 용지를 한행 위로 올리는 작업을 역슬래시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이 합해서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요.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엔터 키는 이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를 결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누르고 우리가 키 코드 값을 받아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키와 이와 같은 코드와 이와 같은 코드가 두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슬래시 R은 리턴의 의미이고요. 역슬래시 N은 줄 바꿈의 의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바에서는요, 큰 따옴표는 어떤 문자열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자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자열 안에 내가 데이터로서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는데 B에 이와 같이 큰따옴표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 큰따옴표를 문자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자로 인식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역슬래시하고 큰따옴표를 붙여주면은 하나의 큰따옴표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자바에서 큰따옴표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요 사이에 있는 게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데이터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역슬래시 하고요. 그 다음에 큰따옴표를 해야만이 데이터로서 큰따옴표가 인식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기호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자열 내부에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다면 역시 데이터로서 작은 따옴표로 이제 여러분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도 역슬래시 넣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면 데이터로서 작은 따옴표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역슬래시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자열로 3, 이렇게 역슬래시 4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 역슬래시는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바로 escape 문자를 만드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 역슬래시 4가 escape 문자로 여러분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슬래시가 escape 문자로 인식을 하지 않도록, 즉 데이터로서 역슬래시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역슬래시를 두 개를 넣어서 이거는 escape 문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역슬래시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역슬래시 U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진수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16진수 네 자리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요거는 이 16진수 유니코드를 갖고 있는 바로 문자를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U 하면 유니코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니코드 번호는 요건데 요 번호에 해당되는 문자 한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는요. 문자 리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차 타입이에요. 그래서 차 타입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자 한자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감싸 있고요. 문자 한자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차 타입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teralexample.java에서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차 타입으로요. 그래서 바육을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대문자 A를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작은 따옴표로 감싸한 A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된 값을 읽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A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한자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 한자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저장된 값을 읽어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읽어서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escape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escape 문자는요, 그 문자열 안에서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 저장이 한다기보다는 문자열을 작성을 할 때 같이 작성이 되어서 이용이 되는데요. 자, 내가 어떤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요, 문자열이죠. 자, 여기 큰 따옴표는요, 이 안에 문자열이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호고요. 자, 여기서 내가 들여쓰기라고 하는 문자열을 작성을 하고요. 자, 말 그대로 들여쓰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역슬래시 t를 넣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의 문자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문자와 문자열을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escape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문자열 안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하나의 문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들여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자는요, 어떤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슬래시 t는 이렇게 한템만큼 띄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escape 문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고요. 자,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쌌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번에는 n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출바꿈이죠. 그래서 행을 바꾸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국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대한 이렇게 하고 줄바꿈이 일어나서 민국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R을 넣어도 똑같은 효과를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N이나 R이나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N은 여러분이 줄바꿈이고요. 원래 R은 return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여러분이 리턴 키를 누르게 되면 어차피 줄과뿜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바에서는 n을 하나, r을 하나 똑같이 줄바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바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는 this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영어로. 자, this.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역슬래시. 자, 작은 따옴표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작은 따옴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사이에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공란을 두면 안 됩니다. 자, 공란은 없애주시고요. 요거는 작은 따옴표 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한 자가 들어가서 디스가 되고요. 디스하고 작은 따옴표가 이제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 뒤에는 자 S, 자그 다음에 자바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작은 따옴표 하나가 데이터로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큰 따옴표를 데이터로서 한번 인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것은 이렇게 문자열로 자 이렇게 감싸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자큰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원래 이제 큰 따옴표는요, 자 문자열을 나타낸다는 기호인데요. 그래서 이큰 따옴표를 데이터로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역슬래시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라고 넣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역슬래시 큰 따옴표 넣어주고요. 플러스. 자,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문자열을 만들었다고 치면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해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데이터로서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화 기호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 여기는 가격이, 자, 한칸 띄고, 가격이, 자, 여기는 자, 역슬래시, 자, 원화 기호 한번더 넣어주죠. 역슬래시, 역슬래시죠? 그래서 300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약에 했다면, 자, 원래 역슬래시는 escape 문자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역슬래시를 한번더 넣어주면요. escape 문자가 아니라 바로 역슬래시의 하나의 문자로서 인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는 그 문자 한자를 유니코드로 저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자, A라고 하는 문자를, 자, 차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A가 여러분 65라고 하는 유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65가 결국은 바이육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한글 한자도 유니코드 번호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글 한자가 차에 저장이 될 때는요, 유니코드 번호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입력하는 경우가, 문자로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자, 여러분이 유니코드를 직접 여러분이 사용을 해서 차 변수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차 변수가 있고요. 자, 바8을 작성을 하고요. 자, 한 문자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시고요. 자, 역슬래시 U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부터 유니코드, 네 자리 16진수로 되어 있는 유니코드를 내가 입력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0041이라고 하는 네 자리 16진수를 넣어주면요. 그래서 41번이라고 하는 16진수에 해당되는 유니코드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결국 밧알의 제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그래서 밧알을 출력을 해보면 과연 어떤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라지 A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게 16진수인데요. 그래서 16진수가 41이니까요. 여러분이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니까요. 지금 두 번째 자리죠. 그래서 4 곱하기 자 16에 자 1성 플러스 자1 곱하기 자 여러분 요게 16이죠. 16의 0성이죠. 예. 자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64가 나옵니까? 64에다가 1을 더하면 자 65죠. 그래서 10진수 65가 바로 라지 A의 유니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16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4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역슬래시 U 0041이라고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작은 따옴표로 감싼 다음에 차에 넣게 되면 이 차에는 라지 A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요. 여러분이 문자열을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자, 큰 따옴표로 묶은 텍스트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을 코드에서 입력을 하려면 이와 같이 큰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escape 문자 t와 같이 함께 사용이 되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자열인데 출력할 때는 여기서 요만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t니까요. 한 탭만큼 띄우고 요만큼 출력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만 이게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사실 문자열의 데이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자열의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고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자, escape 문자가 또 사용이 됐는데 자, 출력을 할 때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칸 내려서 즉 개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 있습니다. 자, 문자열 리터럴을 여러분이 그 변수에 저장을 하려면 반드시 타입을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문자열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열을 여기에 지금 스트링 변수에 저장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변수에 이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절에서 참조 타입을 설명을 할때 정확하게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단순하게 이 문자열을 여기 스트링 변수에 저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스트링 나온 타입은요, 그 자바의 기본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의 기본 타입은 바이트, 숏, 차, 인트, 롱, 플롯, 더블, 불리언 해서 총 8개가 기본 타입인데요. 이그 이외에 다른 타입은 기본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타입은 클래스 타입입니다. 클래스 타입.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트링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논리 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리터럴은요, true와 false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에다가 true 또는 false를 입력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true와 false는 그 조건문, 자, 아직 조건문을 배우지 않았지만 조건문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 또는 실행하지 않을지 판단할 때 자주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rue와 false를 여러분이 입력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 boolean이라고 하는 타입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true를 저장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타입이고요. 자, 이건 변수 이름이죠. 그래서 true라는 값을 isSave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요 true 대신에 여러분이 false를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ull리터는 true와 false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이 boolean 타입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리터럴을 실습할 때요, 우리가 그 문자열을 우리가 사용을 해봤죠. 자, 이와 같이 그 큰따옴표로 감싸게 되면 자, 문자열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과 여러분이 다른 것과 이렇게 플러스 연산이 되면요. 그래서 문자열과 다른 여기 리터럴, 여기 숫자가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수가 와도 되고, 정수가 와도 되고, 실수가 와도 되고, 뭐, true, false, 이런 게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하나의 문자가 와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열과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전체 문자열, 즉, 문자열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전체 문자열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한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민국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더하기는 산술 연산이 아니고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서로 결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고 나면 자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전체 문자열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 여기에 자, 자바라고 넣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8이라고 넣었을 경우에 자, 역시 자, 이 8을 여러분이 요번에는 정수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이 정수와 문자열을 산술연산을 한다.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열과 플러스가 사용이 되면요. 이 플러스는 산술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 결합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언제 사용이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술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문자열 결합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P 연산자가 문자열일 경우에는 이 플러스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 8이 문자열로 되면서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자바 8 이게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진 거죠. 자, 문자열은 여러분이 스트링 타입 변수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자바라고 하는 문자열을 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 자바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내가 바 9에 저장을 하겠다라면 반드시 바구는 스트링 타입으로 여러분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true fals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true false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true 또는 자, false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true와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요. 바로 불리언입니다. 불리언. 그래서 불리언 이렇게 하고요.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여기에 true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false를 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바 10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true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변수를 선언할 때요, 어디에서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변수는요, 자신이 선언된 블록,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원칙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신이 선언된 블록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그 자바에서 블록이다 하면 바로 이런 중괄호 블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괄호 블록을 그냥 블록, 뭐 실행 블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할 때 이제 이게 메인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작성하는 것을 메소드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중괄호를 작성을 하게 되면요. 이 중괄호는 메소드 블록이다. 메소드 실행 블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메소드 실행 블록 안에서 다시 여러분 이와 같이 제어문을 사용해서 if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이고 여기 for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제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제어문에서 여러분이 다시 또 중괄호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괄호는 이 if문에 대한 실행 블록이다. 요 중괄호는 이 for문에 대한 실행 블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자, 변수가 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선언 블록에다가, 자, 이와 같이 선언이 되면요. 자, 선언이 된 이후부터 어디까지 사용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이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변수가 이 if라고 하는 조건문에서요, 이 if 블록에서 이와 같이 선언이 되면요, bar2가 여기서 선언이 되면은 bar2는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part2가 선언된 블록이 바로 if문의 블록이기 때문에 if문 블록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part3가 for문의 이와 같이 블록 내에서 선언이 됐다면 이 part3는요, 이 for문의 끝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part1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if문 안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for문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bar2라든지 또는 bar3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블록을 벗어나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드로 변수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패키지에서요.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름은 자, variable scope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인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 있도록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자, finish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int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자, if라고 하는 문을 사용을 했어요. 중괄호 블록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변수인 bar2를 선언합니다. 자, 이 블록 내에서요. 지금 여기 if 블록 내에서 내가 bar1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큰팔 오류 없이 12바1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2에 값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 블록 내에서 바2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바2가 이와 같이 20이라는 값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블록을 벗어난 이 지점에서 다시 바1에다가 제가 10을 다시 저장하려고 하면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2에다가요, 제가 20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바2가 저장을 할 수 없다는, 바2에 20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없다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러를 읽어보면은 바2가 해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2는 이 블록을 벗어나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문을 하나 작성을 했어요. 자, 이프문과 포어문은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 중괄호 블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어문에서 제가 바3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바1이라고 하는 변수. 자, 바1은 어디서 선언됐죠? 자, 요 위에서 선언됐죠? 그래서 바1은 이 중괄호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 중괄호가 끝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바1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1에다가 다시 10을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3에다가 제가 30을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바3에 30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3은 포문 블록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 블록이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 이 바3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문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바1에다가 제가 10을 저장을 하고요. 바3에다가 여러분이 30을 저장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이 바3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바3은 변수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